더라도 역전이 가능했었는데. 그렇죠. 네. 대형 50m 남자 성인 1부부터 갑니다. 이도원, 배준서, 이지훈, 장현준, 양찬. 이름이 잘 생겼어요. 정우성 선수입니다. 네. 어쩌다 수영의 정우성 선수도 출전을 했고요. 네. 이제 유일하게 또 물에서 출발하는 종목이죠. 그렇죠. 사실 이 배영을 하게 되면 코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서 코마개를 끼는 선수들이 보일 수 있는데. 네. 사실 기록이 저하된다고 그래요. 코마개를 끼게 되면. 네. 그래서 안 끼는 선수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에 물이 들어가더라도 나는 기록을 향상시키겠다. 네. 자, 남자 성인 1부 배영 50m의 첫 번째 조 경기 갑니다. 네. 자, 지금 네, 3번 레인 빨라요. 네. 3번 레인 이번에 이도원 선수입니다. 3번 레인도 빠릅니다. 3번과 2번 레인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나머지 레인들도 속도가 많이 빠릅니다. 네, 3번 레인이 조금은 앞서 있는 모습이에요. 자, 어쩌다 수영의 배준서와 음파음파 이도원. 어쩌다 수영이냐 음파음파냐. 격차가 벌어집니다. 배준서가 조금 더 앞에서 먼저 터치패드를 찍습니다. 네. 29초 05입니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네. 세레모니까지. 29초 05. 이렇게 되면 그대로 남자 성인 1부의 1위가 정해지겠습니다. 네. 30초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배준서 선수도 좋은 기록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3위는 네. 이름이 잘생긴 정우성 선수였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정우성 홍윤석 캐스터가 저한테 좋아하는 배우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네. 까먹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 나영호, 황인준, 김일상, 문재현, 윤용성, 윤정석 선수까지 출발하고 있는 남자 성인 2부 배영 50m 경기입니다. 어쩌다 수영의 2명, 청아람 1명, 인천수린이 2명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4명의 선수만이 화면에 잡히고 있는데 네. 2번, 3번, 4번, 5번 레인만 레이스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6레인에서 출발 예정이었던 인천수린이 윤정석 선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남자 성인 2부 출발합니다. 이 스타트 동작에서 몸이 활처럼 휘어지는 것도 정말 불만한데요. 네. 5번 레인과 2번 레인의 싸움이에요. 그렇네요. 양쪽에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나영후와 윤용성의 각축전. 자, 2번도 만만치가 않게 따라갑니다. 현재는 5번 레인이 좀 앞서 있는 모습이죠. 네. 자, 5번 레인에 윤용성이 먼저 들어올 수 있을지. 윤용성의 힘찬 여경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윤용성 먼저 들어옵니다. 33초 43. 네, 33초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나영우 선수가 34초 43으로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남자 성인 2부는 두 번째 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1위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문재현 선수의 기록이 1위 기록으로 나오는데요. 네. 네. 약간 저희가 받은 출전표 명단과는 좀 다른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러네요. 문재현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성인 2부 배영 경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1번 레인의 전민, 2번 김영국, 3번 최정규, 4번 이동성, 5번 정해철, 6번 임채원, 7번 이원준, 8번 강진호 선수가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6명의 선수들만 출발하고 있습니다. 6번이 빠른데요. 2번 레인과 6번 레인이 가장 빠른데 6번 레인이 조금은 앞서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2번 레인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25m 넘어갔어요. 네. 30초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자, 2번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따라왔습니다. 2번 레인의 김영국, 6번 레인의 임채원. 김영국과 임채원의 대결입니다. 네. 6번 레인에 임채원이 먼저 네. 들어왔습니다. 30초 80으로 1위를 기록을 했고요. 네, 세레머니 볼까요? 따봉이네요. 네. 자, 1, 2, 3위가 모두 결정이 됐습니다. 임채원, 정해철, 그리고 김영국 순서로 들어왔습니다. 김영국 선수도 32초대를 기록을 하면서 좋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앞선 조에서 1위가 33초 43이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1위가 바뀌겠네요. 그렇죠. 임채원 선수가 30초를 달성을 하면서 네.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20초대도 기록을 할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1번 레인에 전민 선수도 끝까지 레이스를 펼쳐주었고요.
전민 선수를 마지막으로 레이스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임채원이 1위, 김영국이 2위, 문재현 선수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우왕만 선수들이 1위와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배영명과 우왕만이요. 네. 조금 전 그 아이들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랑 같이 있네요. 쪼다소형을 응원하고 있네요.